처음 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접전이 없었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 때 이렇게 춤추면서 네. 이렇게 악수 이런 거 하셨잖아요. 아, 네. 그거는 그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초반엔 혹시 그런 악수를 저한테 하신 이유가 혹시 일부러 갔던 거였어요? 진짜요? 네. 일부러 갔던 거였어요. 진짜요? 네. 악수를 잡았어요. 제가 바보같이 고민하느라. 그러면 오늘은 초반의 마음보다는 좀 바뀌신 거예요, 지금까지? 바뀔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대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좀 늦게 그냥 되게 길게 목소리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뭔가 그때는 연애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목소리죠 처음에는. TMI. 저도 21살 때 처음 사귀어본 것 같아요 남자친구.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연예인 분들이라고 해서 되게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기보다 그냥 남자 대 여자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영화관 데이트도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시는 엄청 좋아하죠. 그런 건 되게 저랑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기하다.